여기 무슨 생일 준비 장소야 뭐야? 어, 안녕? 뭐야? 아, 이것도 케이크 꽂으면 되는 건가? 언제? 어? 언제? 지금 이제? 어. 이제 하는 거야? 뭐 어떤 거 하는데? 아? 어? 난 뭐 어떤 거야? 내가 너한테 일을 시켜줄게. 자, 이거 네. 이거 선생님 봐봐. 자, 이것도 진영이 그거 한 거 아니지? 기획한 거. 아, 이게 세 개 꽂아야 되는데. 30. 두 개만 꽂을까? 진영 되게 좋아할 텐데, 근데. 왜? 마음은 순다. 어, 나이 때는 되게 싫어하지. 마음은 한다지. 아,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요. 너도 불 꺼줘야 돼, 알겠지? 알겠어. 갑자기 자연기획 그때 하지 않겠지? 너무 자연기획. 성냥 사주세요. 빨리빨리 그때 눈이 춥다. 따뜻해. 오케이. 나도 꺼지니까. 일로 와. 자,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. 가시죠. 친구들,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회사 요청한 거 아니야? 이거 해달라고?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고맙네. 아 좋아요. 아 고맙다. 야. 아 그래도 마마이 다 보내네. 모토 홍콩이었는데 맨날. 맞아. 작년하고 올해를 제외하고는 다 마마 때 보냈는데. 형 처음 빌었어요? 빌었지. 처음 뭘로 빌었어요? 우리 방탄소년단이 영원히 이 나이가 먹어서도 같이 즐기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, 뭘 만나요? 우리는 안 끊어져요. 이미 우리는 숙소가 한 20년 더 유지될 예정이니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수고하셨어. 아 고맙다. 야 조만간 생일 선물 전해드릴게요. 아 아니 형은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. 형 저도 저만 있으면 돼요? 너만 정말 저만 있으면 되죠? 아 너만 있으면 되지. 알았어. 입술만 봐. 야 립밤이다 립밤. 이야 이 맛있네. 난 수염 그래. 야 맛있네. 아 진혁 생크림 싫어한다고. 맛있네. 아, 원래 생일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있네. 고맙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 고마워. 자기가 해달라 했죠. 아니 어차피 형이 해달라 안 해도 내가 할 생각이었어. 형이 계획했어 안 했어요? 했대요. 안 했지. 왜 맨날 형이 계획하냐.